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다른 주나 도시로 영구 이주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지역별 이동은 러스트벨트에서 선벨트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이주하신 건데요. 사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난 15년간 일리노이에서는 매 10분마다 한 사람씩 떠나갔다고 합니다. 러스트벨트란 일리노이, 미시건, 그리고 뉴욕주가 속하는 미국의 5대 호를 따라 산업이 발전한 도시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1960년대에 붙여졌던 별명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부에 위치한 아리조나, 텍사스, 플로리다, 그리고 캐롤라이나주 지역은 러스트벨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썬벨트라는 별명을 얻었죠. 러스트벨트 지역은 썬벨트 지역에 비해서 집값이 비싸고 세금이 높고 또 북쪽에 위치하니까 겨울에 춥습니다. 썬벨트 지역은 집값도 세금도 저렴한 편이고 따뜻한 기후입니다. 미국에서는 1946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한 베이비 부머가 인구의 많은 부분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요. 마침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는 시기라서 생활비가 덜 드는 남부로 인구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작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 이동 현상은 비단 러스트벨트에서 선벨트에로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우체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40만 이상의 인구가 대도시를 떠났으며 이 중 가장 큰 인구 이동이 있은 도시는 뉴욕시였습니다. 이동한 사람 중 25%가량은 임시로 옮기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들이 훗날 다시 떠났던 도시로 정말 돌아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인구가 빠져나간 도시는 맨해튼, 뉴욕시. 여기에서는 11만 명 이상이 작년에 도시를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은 역시 뉴욕시의 브루클린, 그리고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의 순입니다. 미국에서 사무실 렌트가 가장 비싼 도시는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 지역들은 사무실세뿐만이 아니라 세금과 주거, 생활비도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우선 기업들이 도시의 편리한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도시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직장 근처에 거주지를 마련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사무실 공실률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16.7%, 뉴욕시는 15.1%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대도시의 삶, 무엇보다 비용 부담에 버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인구 이동의 촉발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굳이 비싼 비용을 감내하면서 대도시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 컨설팅 펌의 설문에 따르면 대도시에 위치한 기업 중 25%는 이전을 고려 중이며 4%는 이미 이전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국 30%의 기업들이 곧 자리를 옮기겠다는 현상은 상당한 사회와 경제의 구조 변화를 의미하겠지요. 이들 기업이 이전을 하려는 이유는 인건비 등 높은 사업 비용이 39%, 세금이 21%, 부동산 비용이 16%, 그리고 각종 규제가 8%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5번 법령이 거의 통과될 뻔했습니다. 15번 법령이란 영어로 Proposition 15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령이 통과되었다면 많은 상업용 부동산이 현재 시장 가격에 대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내도록 되는 법령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기업들이 겁을 먹기에 충분했죠. 캘리포니아는 그 외에도 부세, 즉 웰스 택스를 과세할 것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비단 큰 기업뿐 아니라 작은 사업체들도 대거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휴렛 패커드와 오라클사를 비롯해서 애플, 테슬라, 드랍박스, 굴지의 테크 컴퍼니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텍사스를 새로운 본부로 선택했습니다.
텍사스는 작년부터 가장 많은 인구 유입이 발생한 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65만 3천 명의 인구가 캘리포니아를 떠났는데 이 중 8만 2천 명 정도가 텍사스로 이주했습니다. 텍사스는 부동산 보유세가 주평균 1.69%로 높은 편이지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9개의 주 중에 하나입니다.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9개의 주는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뉴햄프셔,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 그리고 와이오밍 그렇게 9개 주입니다. 뉴욕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뉴욕에 그 본부를 두고 있던 크레딧 스위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바클리스, UBS, 시티그룹, 얼라이언스 번스틴 등 재계의 대기업들이 줄지어 뉴욕을 떠나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솔트레이크 시티, 댈러스, 내쉬빌 이런 곳들로 그 중심을 옮겨갔습니다. 뉴욕시는 유지비도 비싼데다가 기업에게 호의적인 정책을 제공하지도 않죠. 게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학교와 비즈니스는 갑자기 닫아버리고 경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여서 치안도 전과 같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반면 이주해간 남부의 주들은 따뜻하고 친사업적 환경을 제공하며 심지어 주소득세가 낮거나 아예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플로리다주가 뉴욕시의 월가의 제2의 고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추론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주 정치인들이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지 않고서는 기업과 고임금의 화이트칼라 인력은 계속 떠날 것이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세수의 급감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예상치 어렵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학교와 치안은 물론 도시의 삶의 질은 격화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날 것이라는 거죠. 미국 역사에서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남에서 북으로 옮겨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어쩌면 지금이 역변화의 시기일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짓기는 아직은 성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부의 도시들이 대거 인구 유입에 따른 붐을 맞고 있기는 하지만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대도시에서 이룩한 수준의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산업과 문화의 인프라를 단시간에 조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새로 이주해온 기업과 개인들에게는 이들 남부 도시의 낮은 세율은 매력 포인트였지만 이들 도시의 세금 수입이 계속 낮게 한정된다면 훌륭한 공공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조만간 이 도시들도 증세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